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말답게 비가 그치자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. 오늘 아침 설악산의 수온주가 영하 8.1도까지 곤두박질쳤고 강원 철원은 영하 0.8도로 떨어졌습니다. 서울도 4.5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한낮에도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.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 것으로 보여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마치 달력을 건너 뛴 듯한 때이른 겨울 추위는 대륙서 발달한 찬 공기덩이가 비구름을 뒤따라 한반도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. 당분간 5km 상공에는 영하 25도에 달하는 냉기가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수온주를 뚝뚝 떨어뜨립니다.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 주말쯤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대륙서 찬 공기가 한반도로 크게 확장하면서 두세 차례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